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이니셜 D 성지순례 마지막 영상, 마지막 남은 곳이 다들 어딘지 예상은 하시겠죠? 바로 86 이니셜 D 관성 드리프트의 전설이 탄생한 곳, 바로 고갯길 아키나입니다. 주인공 타쿠미가 중학생이 되자마자 86 뒤에 두부를 싣고 드리프트를 하면서 넘나들었던 고갯길이죠. 이 아키나를 넘나드는 드라이빙 조기 교육을 받았고 결국 성인이 돼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드라이버로 성장했던 그 아키나입니다. 전설이 시작된 곳이죠. 말 그대로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곳이니만큼 처음에 소개하면 좀 김이 빠질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껴뒀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었네요. 출발하기 전에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자, 바로 전설의 그곳으로 향해보시죠. 아케이드 스테이지 끝에 있는 주차장부터 힐클라임 시작. 아키나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라서 사실 달리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나마 오르막은 추월차선이 있기 때문에 길막을 피해서 좀 달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힐클라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아키나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원래 지명은 하루나산으로 이니셜 D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지명은 그대로 썼으면서 아키나만 왜 바꿔서 썼는지에 대한 이유는 모른다네요. 하루나산 길 중 이니셜 D에 나왔던 33번 도로가 아키나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만화 때문에 지명이 거의 바뀌다시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참고로 앞서 주행했던 고갯길들은 주변에 뭐 거의 아무것도 없지만 아키나는 바로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이라서 시가지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우동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근처 가보면 우동집들이 길 옆으로 쭉 늘어서 있더라고요. 타 짜장면처럼 바로바로 면을 뽑아서 삶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키나에 혹시나 방문하게 되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곳에서 전설이 된 86과 타쿠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니셜 D를 보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물잔. 물잔을 안 썼고 달릴 수 있는 속도가 매우 낮아서 타쿠미가 드리프트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열심히 계산해 놓은 글을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타쿠미는 드리프트 할 때 물잔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타쿠미는 물잔을 두부를 싣고 배달 가는 오르막에서만 사용하거든요. 겉으로는 배달하는 두부가 뭉개지지 않기 위해서지만 정말 부드러운 브레이크와 스로틀 페달링 그리고 조향, 스포츠 드라이빙의 기본 중에 기본인 섬세한 조작을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물잔을 올려놓고 흘리지 않는 주행을 연습한 거죠, 오르막에서. 아이고, 이런. 여기가 그 유명한 도랑타기, 그 유명한 도랑타기의 연속 헤어핀인데, 앞차가 또 이렇게 막아섭니다. 아, 이 낮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서킷이든 산에서든, 제가 여러 사람들의 차량을 동승해봐도, 엄청나게 빠른 랩타임을 뽑는 차에 타는 게 초보자의 차에 타는 것보다 힘들고 무서울 것 같지만 오히려 선형적이고 빠르지만 부드러운 조작을 이어나가는 고수님들의 조석이 훨씬 편했습니다. 초보 차량에 동승할 때 더 힘들고 멀미가 많이 났어요. 이니셜 D 작중에서도 모기가 타쿠미의 차를 타면 멀미가 안 난다고 말하는데 참 이 만화의 디테일이 대단합니다. 페달을 밟는다 안 밟는다, 스티어링을 돌린다 안 돌린다, 이런 0, 1 같은 디지털적인 조작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세분화된 무수한 지점들을 느끼면서 차량의 하중이동을 제어하라는 타쿠미 아버지 분타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프로드라이버들처럼 어린 나이부터 카트로 익히는 게 불가능하다면 86이라는 박스카로 공도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작중의 등장인물들과 이니셜 D를 본 독자들 모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렇지 86처럼 낡은 차로 어떻게 최신 스포츠카를 이길 수 있을까? 너무 만화적인 설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타쿠미의 두부집 86은 그냥 86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오해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외관이야 순정같이 보여도 엔진부터 하체까지 이미 하치로쿠는 풀튠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쿠미가 프로젝트 D에 들어가기 전 두부 배달을 할 때만 해도 900kg대 차체에 150마력이 나오는 그런 머신이었어요. 이미 제가 타고 있는 86보다 마력대 무게비가 훨씬 좋고요. 엔진 블로우 이후 고회전형 레이싱 엔진을 얹었을 때는 무려 240마력에 11,000rpm까지 돌리는 데다가 900kg보다 더 무게를 빼낸 경량화를 더 빡세게 시킨 그런 물건이 탄생했죠. 이거 어디 가서 느린 차라고 절대 못합니다. 단순 마력대 무게비는 스팅어 3.3보다 얘가 더 좋아요. 괜히 와타루가 쇼마루에서 배틀 전에 86 보닛을 열어보고 그대로 굳어버린 게 아닙니다. 물론 작중에 상대하는 다른 차들도 86보다 튠을 더하면 더했지 안한 차는 없지만 그렇다고 구시대적인 개썩차 같은 느낌의 차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두부집 86은 거의 카트 같은 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차로 매일같이 아키나 같은 코스를 타이어, 기름값, 정비비 걱정 없이 어렸을 때부터 타온 타쿠미는 괴수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중에 나오는 다른 차량들 GTR, 라네보, S2000, MR 같은 차량들에 비해서 크게 꿀리지 않는다.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스파크로 911을 발라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배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킷이 아니라 고객끼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출력이 높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성능의 제한을 드라이버가 스스로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니셜 D의 배틀들이 성사될 수 있는 거죠. 86 자체가 일본 모터스포츠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좋은 차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셔도 이니셜 D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급식이가 86 몰고 나가서 최신 차량 어거지로 이겨먹는 고객길 배틀 만화라고 생각되시나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꼬꼬마 때 이니셜 D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냥 차가 좋아서 느린 차로 빠른 차를 잡는다는 그런 드라마적인 전개에 매료돼서 읽었지만 운전을 어느 정도 하게 된 지금 이 만화를 다시 봤을 때 놀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캐릭터가 흘러가는 듯이 했던 대사들도 다 뼈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오버난다고 무서워서 악셀 떼니까 차가 말려서 초보처럼 사고 난다는 사토마코와 사유키 콤비의 대사.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게 서킷에서 오버스티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사고 대부분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료스케가 케이스케에게 요구했던 악셀 페달 30단계로 나눠 밟기. 제가 항상 운전사부님께 지적당했던 게 페달 조작이 너무 급하다는 건데 아직도 점진적으로 쪼개서 못 밟는 게 문제입니다. 전 한 6단계 정도밖에 못 나눠 밟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수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신혜손 조시마 토지아와의 배틀은 무더운 한여름 네고레이스가 되듯이 배틀이 길어지자 결국 조시마가 체력적 한계로 구토를 하며 리타이어를 했죠. 이것도 너무 좀 억지 설정이 아니냐고 하는데 차 빡세게 타다 보면 토 쏠리는 경험을 여러 번 해본 저로서는 억지 전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마지막 급식이 86과의 대결은 정말 실드를 좀 못 쳐주긴 하겠는데 어우야 버스가 중앙선을 다 물고 들어오네요. 아키나도 아케이드판에서는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달려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대형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에 아슬아슬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좀 있네요. 물론 당연히 만화니까 만화적 허용과 MSG를 좀 친 건 인정하지만 차량과 운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이는 절대 탄생할 수 없었던 만화가 바로 이니셜 D라고 생각합니다. 마일드하게 그저 만화와 차가 좋아서 읽는 사람부터 제대로 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운전자까지 대중성과 매니악함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이니셜 D는 그걸 해냈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이제 전설의 아키나도 정상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니셜 D 성지순례 영상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행 내내 비가 왔고 생각보다 고갯길 간 이동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촉박한 일정이 시달렸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꿈이 담겼던 장소에 그 시절 차량으로 주행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렌트가 아니라 제 86을 가지고 꼭 다시 방문해 보고 싶어요. 4년 전이고 유튜브를 할 때가 아니라서 그냥 저 혼자 보자고 남겨놓은 주행 영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주행 영상만 딱 올리면 너무 심심할까봐 이니셜 D와 차량에 관련된 썰을 풀어봤는데 어떻게 그동안 성지순례 영상 좀 봐주실만 하셨나요? 저 스스로도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부족한 영상 9편이나 봐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리즈 영상들 더 재미있게 준비해 볼 테니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